여러분, 저는 이제 드디어 문경에 왔기 때문에 숭어회를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졸려. 누나와 함께 숭어회를 먹으러 가자. 여러분, 드디어 루나의 문경에 오면 꼭 먹고 가는 핫플레이스에 왔습니다. 바로 숭어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모 여기가 엄청 두꺼워. 왜 산대 여기다? 이 연어 같죠? 이 송어가. 자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미쳤다 미쳤다 먹는 거야. 아직 미쳤어? 미쳤다. 잠깐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미쳤다. 살이 오동통해요. 야, 와 이거를 먹방 품이야? 선영아, 언니에게 초장을 다오. 언니가 참기름을 다오. 아 이게 해 먹기에는 좀 두껍긴 하다. 이거 비벼 먹기에 두껍구나. 이때 걸 먹어야지. 자 여기에 이따가 없으니까 심심하겠다. 뭔가 엄마? 이상해? 숭어는 어디에 좋죠? 숭어가 어디에 좋으냐면요, DHA 성분이 풍부해요.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노화 방지, 여성의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송어를 왜 먹게 됐냐면, 어렸을 때 물론 문경을 살면서 많이 먹긴 했지만 연습생 때 다이어트 할 때 이 송어만큼은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송어가 너무 저한테는 추억의 고기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소고기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A, B가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그리고 기관지 전망을 튼튼히 해주어 감기를 예방합니다. 짜자잔. 송어 먹고 싶지? 정말 이 살 보여요, 여러분? 맛있어.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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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우리 매운탕을 또 먹어야겠죠. 여름에 또 얼큰한 매운탕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금요일날 저녁엔 너무 힘들어갖고 못 가고 토요일날 정신 차려서 가면 또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못 자니까 근데 한 숟갈 힘들어 안 돼. 내가 먹었던 매운탕 중에 제일 안 맵고 맛있다. 그니까 그리고 생선 이 향이 너무 좋은데? 미나리 같아. 미나리야 깻잎이 안 나? 원래 이런 데는 이런 게 다 들어가. 비린내가 안 나. 엄청 맛있다. 뭐 여기 문구 들어가. 야 이거 적어 줄까요? 뭐야 뭐야? 아, 수제비! 수제비. 와! 너무 맛있다. 수제비! 부모 딸이 아니라 엄마 딸이 다 하나 봐요. 다 먹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경의 핫한 핫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섹토르 카페? 이게 바닐라 라떼죠? 네. 이게 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유 라떼입니다. 짜자잔. 유명해요. 유명해요. 진짜 괜찮아.
이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핫도그와 꽈배기를 사러 왔습니다. 명품 찹쌀 꽈배기 집이에요. 꽈배기 5,000원. 어머 바로 나와. 우리 룸파벨 구독자 여러분, 문경에 먹을 데가 참 많아요. 저와 함께 먹으러 가시죠. 와 맛있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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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고 되게 맛있지. 되게 맛있어? 자, 연유크림 라떼 갑니다. 제 보에 풍성한 이 거품. 겉에가 연유여서요. 연유크림. 연유크림. 너무 맛있어요. 나도 연유크림 한 입. 진짜 맛있다. 잠깐만요. 야, 진짜 대박 사건. 출발. 네. 야, 선영아 이거 진짜 먹어봐. 이거 난리난다. 아니 나 가서 먹을 거야. 야 이거 난리. 이모 왜 이렇게 바삭해? 먹어봐. 야 그럼 너 먹지 마. 아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해? 이게 뭐야? 그때 이모부가 사온 거 아니야? 그거 다른 거라니까? 아 이거 뭐야? 납부하실 금액이 나와 있어. 일단 내가 먹어봐. 잠깐만. 와 이거 대박 사건이야.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해? 어떡해? 아니 이제 얼마 안 되나 봐. 아니 이제 여기 체인점이야 이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대박! 나도 빨리 빨리 좀 나와. 아니 언니 저 언니 할머니 저. 빨리 저. 어 이거 먹고 가잖아. 진짜 오늘 이거 매일 먹어. 진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거 대박이야. 이거 우와. 와 이거 대박이야. 와 이거 대박이야. 이거 너 이거 대박이야. 몇 번 한 줄 알아? 빨리 안 잠깐만 잠깐만. 오 카메라 꺼봐. 쫄깃쫄깃한 진짜 바로 만든 떡 있죠? 떡은 방금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탕이 와 빨리 좋아 언니 붙여. 언니 욕한다. 카메라 꺼 얼른 나 줘. 아 공부해야 돼. 엄마 룸파벨 탄 중이야. 아 엄마! 편집 안 해야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감독님. 아 이 바늘 알아봐 진짜.